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활짝 개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제 선물 받은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대품 바이올렛 킨, 대품 화분 작품에다가, 바이올렛 킨 대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번 예쁘게 심어 볼게요. 일단 심어 보기 전에 바이올렛 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이올렛 킨은 학명은 에케베리아 속 바이올렛 킨이에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에드워드 올펫의 교배종으로 부모 중에 하나는 엘레강스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섭세 실리스로 잘못 불리기도 한답니다. 로제트는 12cm 정도가 이제 자라는데요. 다 자라면 왕성하게 분지하여 지름이 30cm가 넘고 로제트의 수가 20개나 그 이상이 되는 거대한 군생을 형성을 합니다. 온대 정원에 아주 적합한 종이며 정원의 경계부에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가장 화려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자구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합니다. 자세한 키우기에 대해서는 이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한후 키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기 쉽게 화분에서 꺼내왔어요. 일단 요 밑에 그 하엽정리 있잖아요. 하엽이 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엽정리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게 묵은둥이 군생이라서 하엽이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 하엽정리를 좀다 해줍니다. 바이올렛 킨. 네, 여기다 깔만 깔고 상톱으로 이렇게 배수층으로 깔아놓은 상태고요. 저는 요 왕겨 있잖아요. 왕겨가 배수층에 좋다고 해서 조금 구입을 해서 조금 깔아볼게요. 왕겨. 네, 이렇게 왕겨 좀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깔아줘요. 이게 이제 뿌리를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서 흙을 좀 높게 깔아줘요. 이 화분이 너무 고급지고 예쁘죠? 제일 큰 것부터 심어볼게요. 제일 큰거 가운데다 심어줍니다. 뿌리가 안 좋은 듯 해서 이거는 그냥 뿌리를 잘라버려요. 일단. 긴 거부터 좀 앞쪽으로 심어줍니다. 꼬부라진 거는 좀 잘라줘요. 큰 거를 안쪽으로 심어줘요. 키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조그맣고 긴 거는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떠줘요. 네,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봤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요거 예쁜 모습으로 키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를 완성을 했고요. 요걸로 솔로 한번 털어줍니다. 고요. 플로어로 한번 털어주고 플로어로
먼지를 한번 제거를 시켜줘요. 살균제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살균제. 분갈이를 했으니까 일주일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바이올렛 킨이 색깔이 너무 색감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세요. 그쵸?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너무나도 예쁜 작품이 나왔어요. 바이올렛 킨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줬고요. 에케베리아 속의 바이올렛 킨이고요. 요거는 아주 강한 햇볕보다는 창가 자리에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햇볕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쫄쫄 굶기면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예쁜 수영을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예쁜 수영을 나타내고 한답니다. 지금 아주 가장 예쁜 상태로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런 예쁜 상태를 지켜주시려면 물을 너무 흠뻑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잎이 아랜 입장이 아주 쪼글거리고 이게 좀 비실거렸을 때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비실거렸을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하엽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엽이 엄청 많이 졌고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단단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을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바로 주시면 안 되고 물을 한 일주일 후에 흠뻑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뭐 깍지벌레나 붕해 같은 거에 염려가 있으니까 아까 뿌려줬듯이 이제 살균제 EM액이나 아니면 친환경 살균제 같은 거 이제 봄이니까 흠뻑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제 가끔 노숙을 지금같이 좋은 날씨에는 노숙을 가끔 시켜주는 것도 좋답니다. 네, 너무 강한 햇빛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전 햇빛이나 아니면 오후 햇빛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춘추형이기 때문에 1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여름을 잘 나고 봄, 가을에는 이렇게 예쁜 수영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올렛 킨 키우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날 되세요.